안녕하세요. 니도 내도 TV입니다. 점점 햇빛이 뜨거워지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뜨거운 태양 아래 지난 5월 초에 정식했었던 고추 모종이 잘 자라고 있네요. 고추 모종 지지대와 첫 줄을 잡아준 고추밭. 고추 꽃이 하나 둘 피고 이렇게 작은 고추가 열리는 시기에 고추 농사 풍년을 위한 꼭 해주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고추 모종을 건강하게 키우고 고추 수확을 늘리기 위해 꼭 해야 할 일 바로 고추 순 따기입니다. 고추 모종을 정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모종 마디마다 새순이 사리기 시작합니다. 이 새순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영양분이 분산되어 고추나무는 크게 자라지 못하고 고추도 적게 열립니다. 따라서 마디 옆으로 자란 새순들을 과감하게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배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람이 불어오는 반대 방향에 타이 스탬플러를 이용하여 고추줄을 고정해 주세요. 고추 모종 정식 후 엽수는 여러 번 나누어서 제거를 해주어야 합니다. 고추 모종 정식한 지 2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새순들이 너무 많이 자랐습니다. 고추 모종이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 같죠? 고추 모종 순제거 요령을 함께 배워볼까요? 많이 자란 엽수는 과감하게 제거하셔야 합니다. 고추 모종 순제거는 뿌리에서 올라오는 줄기 두 가닥을 기본으로 남겨둡니다. 그리고 각 줄기 끝에 작은 순 3개씩만 남겨두고 나머지 엽수는 모두 제거해주세요. 뿌리 하나에 메인가지 둘, 그리고 작은 순 3개를 기본으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오는 반대 방향으로 타이 스탬플러를 이용하여 고추줄을 고정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제는 강한 바람에도 문제 없습니다. 고추 꽃이 이렇게 피는 시기에 꼭 필요한 해충 방제가 있습니다. 바로 담배 나방 해충입니다. 담배 나방은 고추꽃이 피면 고추꽃 안에 알을 낳고 고추가 성장할 때 담배 나방 알은 고추 속에서 부화하게 되며 그 애벌레는 고추 과육을 갉아먹고 자라고 고추는 썩게 됩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고추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해충입니다. 그래서 꽃이 피는 시기에 담배 나방 방제가 꼭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담배 나방은 약재의 내성이 강한 편이고 방제 작업 시 잘 도망 다니기 때문에
며칠 간격으로 지속적인 방제가 필요합니다. 고추 모종 정식 후 고추순 제거와 해충 방제는 지속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만큼 고추 농사는 손이 많이 가는 작물 중 하나인 거죠. 오늘도 풍성한 수확을 위해 쉼 없이 일해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